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더빙을 할게요. 방송했던 거예요. 자, 저기서 손님들을 태울 거예요. 남녀를 태울 겁니다. 네, 남녀가 탑니다. 남자는 앞에 타고요. 여자는 뒤에 탑니다. 마스크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꺼내서 써요. 자, 마스크 썼습니다. 자, 어디 가실 거예요? 네. 마스크 썼어요. 까만 마스크 썼어요. 근데 아가씨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까지 덮어주세요 해요. 여기 좀 이따 그럴 거예요. 네, 뒤에 분 코도 좀 덮어주실래요? 코 마스크. 네, 네. 가요. 이제 남자가 전화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한 4분 정도 왔어요. 네, 전화합니다. 이렇게 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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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주세요. 아니 아저씨 코 가려 상관없다고요. 코는 안 가려 된다고요. 세워 따뜻하게. 내려. 아이씨. 아이씨 진짜 까칠하네. 아 까칠한데? 아야 내릴게. 아이씨 입만 안 쪄. 내가 알차졌잖아. 아니에요 코까지 덮어야. 아이씨 나를 가려 그거는. 오빠가 애써. 자 카드 계산하고 4,100원. 아 내리라고 따 내릴게 내가. 내리면 되지. 내리세요. 아 진짜 열받네. 아 버스가 지나가서 그냥 똑바로 서면 돼요 저기. 그렇지. 아저씨 나이 들려서 낯선 하지 마요. 뭐 한번 해보려고? 뭐 참을 해봐? 아 가세요. 코로나에 걸려 이 사람 누구 같아? 저렇게 차가 그러네. 아이고 사람아 우리가 뒤지겠어. 우리 생겼어. 자 맞으면 뭐라 그랬나요? 코로나나 걸려라 그럽니다. 봐요. 뭐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자고? 뭐 참을 해봐? 그냥 가세요. 코로나 걸려 이 사람 누구 같아? 코로나 걸려라 코로나라 걸려라 이 사람아. 코로나 걸려 이 사람 누구 같아? 네 코로나 걸려라 이 사람아. 악담으로 내립니다. 마스크 여기까지 써달라 그랬더니 전화 올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만 걸면 됐지. 아 코까지 덮어야 돼요. 여기서 마스크는 이렇게 코까지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요거만 해도 됩니까? 아까 그 남자가요 전화하는데 아저씨 요즘 풀어주세요 했더니. 아이씨, 소관 좀 합시다. 아, 요즘 침치니까. 아이씨, 까칠하시네, 아이씨. 아, 내려. 그러면서 차 똑바로 안 세웠다고. 아, 버스에서 잘 못 세우는데 좀 기다려. 해보자는 거 지금? 내리면서, 에이씨, 코로나 걸려라, 이 사람아. 아니, 나이 든 사람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거 봐, 마스크 또 코까지 막아야 된다는, 저기, 입만 막으면 된다는 의견이 또 나오잖아. 이야, 6% 나왔어, 6%. 코까지 막아야죠. 콧물도 나오잖아요, 콧물. 하면은 이 입에서만 나오는 코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쓸 때요 이렇게 해서 요 와이어 있는 데를 꼭 눌러줘야 되네. 이렇게 꼭 코를 이렇게 오똑 감고 이렇게 마스크 쓰려면은 아 입만 막으면 뭐 이렇게 이 천을 뭐 이렇게 많이 해 요건 되지 요건 테이프를 일가리듯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넓적하게 하겠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바른 마스크 쓰는 방법. 자, 여기 와이어에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밀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밀착시켜야죠. 이렇게 마스크 꼭 쓰세요. 택시 타실 때 택시 아저씨를 불안하세요. 마스크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콜 불렀어요. 콜. 여보세요? 네. 예약하신 거 맞으세요? 아, 예. 예. 음성 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음성은 전혀 무관해요. 근데 대화 내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 변조를 많이는 안 했어요. 자, 세 분이 이제 같이 타요.
막 운동 마친 다음에 한 것 같아요. 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만 마스크 하고 있어요. 둘은 안 하고요. 다시. 세 분 다 마스크 쓰세요. 자, 그 얘기예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손님이 세 분이 타셨는데요. 한 분은 마스크를 끼고 두 분은 안 꼈대요. 그래서 세 분 다 마스크 끼세요. 그랬대. 마스크 없는데? 그러면 더 다른 차 타고 가세요. 예, 마스크 안 썼으면 승차 거부, 정당한 승차 거부입니다. 근데 어떤 차랑 붙였을까요? 문 열다 사고 났어요. 후방 영상 보시죠. 뒤에 차, 요 차입니다, 요 차. 저 차랑 어떻게 사고 날까요? 여보세요? 여기요. 손님 예약하신 건 맞으세요? 아, 예, 예. 자, 콜 예약 차 태웁니다. 문 꽝 닫고요. 왜 차가 안 가? 아, 됐네. 요차, 요차. 이때. 야, 내려. 네. 이때. 여기서 내릴 때 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에 차가. 요 차가. 블박스 운전자는 뒤를 계속 봤대요. 혹시 오토바이가 오나. 근데 없어서 네, 내리세요 그랬는데요. 블박스는 좌회전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차가 그 사이에 뒤를 뚫고 오면서 그러면 전후방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요. 여기는 중앙선이 없어요. 아, 예. 이 트럭 때문에 아까 차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랬다 블박차 여기까지 갔을 때 사고가 났는데요. 자, 콜택시 타고요. 네. 콜블러스터 예약된 차 탑니다. 요때. 어떻습니까? 요때. 여기서요? 여기서 내릴게요 하는 순간에 이 차가 나오고요. 네, 여기서 내릴게요. 네. 네, 요 순간에.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는 좌회전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우회전할 차예요. 오른쪽 공간으로요. 1번. 개문사고. 2기에 택시가 더 잘못이다. 2번. 순서대로 가야지. 왜 우측 공간으로 가? 상대차가 더 잘못.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만일 여기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면, 근데 신호등이 있어요. 좌회전 신호등 기다리는 중이에요. 좌회전 하려면 가운데 쪽으로 붙죠. 중앙선 없죠. 가상의 중앙선 붙어요. 오른쪽 공간이 남습니다. 만약에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뒷차가 저렇게 먼저 가려고 새치겠다 그러면 상대차도 잘못이에요.
근데 좌회전 되는 것은 이쪽에 있으면 좌회전을 차죠. 그럼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승객들을 내려주려면은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돼요. 인도 쪽에 붙여서. 근데 지금 공간이 넓죠? 저기 내려줄 때는 오토바이 안 오길래, 괜찮겠다 싶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봐야 돼, 마지막까지. 여기서 내릴게요. 네. 그전에는 차가 없었지만은, 그럼 내 뒤에 있는 차가 나처럼 좌회전할 차인지, 아니면 우측할 차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아까는 트럭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계속해서 뒤를 보면서 여기서 내릴게요 할 때, 뒤로 보고 있어야 돼요. 예, 룸미를 통해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 잠깐만요.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 그 타이밍이 딱 그 참, 운이 나쁜 타이밍이었었는데요. 지금 경우는 블박차가 더 잘못됐습니다.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승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승객이 안전한 곳에 차를 대줘야 돼요. 학생들이, 엄마 나 바빠. 학교 늦었어. 학원 늦었어. 그럴 때요. 그럼 그래. 가서 탁 대주고 문 팍 열잖아요. 엄마가 안전한 곳에 대줘야 돼요. 문 팍 열다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붙이면 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문 열 때도요. 여기서 내릴게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꼭 저희 체과장한테 뒤에 차와 됐습니다. 저는 꼭 확인을 해요. 확인 안 하려면 내가 직접 뒤를 돌아서 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럼 체과장한테 열어도 돼? 항상.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좀 오른쪽에 공간이 많을 때는 승객들도요. 아저씨 문 열어도 돼요? 여기서 내려도 돼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이 질문자께서 놓치신 거예요. 그 순간을. 계속 보고 있을 때 계속.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말고요. 저 좌회전 돌아가서 내리세요. 여기 위험하니까요. 지금 요거는 딱 그 좀 안타깝게도 여기요. 요 트럭이 있으니까 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트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자, 다 탔고요. 가요. 뒤차는 못 가요. 자, 이제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제 공간이 열렸어요. 공간이 열리니까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켰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승객을 내려줄 때는 택시든 자강이든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못 오게, 다른 차가 못 오게, 인도 쪽에,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서 안전한 곳에, 그리고 평평한 곳에 내려줘야 돼요. 대법원 판결 중에는 버스승이 내리다가 웅덩이에 발을 빠졌어요. 그 버스 운전자 잘못한 거예요. 물론 내리는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운전자는 승객이 내릴 때 안전한 곳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승객이 문 열 때 다른 사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안전한 곳에서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무척 조심히 운전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때 아차 싶었대요. 아차 하면서 놓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오토바이는 없지만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블박차 잘못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